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번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이 정부가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12, 16 대책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전세 대출을 받고 새로운 집을 사는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중순부터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강화가 됩니다. 우선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전세 대출금을 즉시 상환토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전세 대출 보증 보험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근무지 이전이라든가 자녀 교육과 같은 반드시 실무 목적의 주택을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 전세자금 보증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또한 이제 기존에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이 차주들의 경우에는 따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정부에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전셋집 주인들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 탈루를 집중 감시한다라는 또 소식도 있어서, 일단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광풍이 오히려 불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의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규제 지역의 집값은 오르는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 강남 재건축의 효과는 최고 3억 원 이상 효과가 낮은 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셋값이 오르고 수도권 청약시장에서조차도 이 묻지마 청약 광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당첨만 되면 억대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청약시장 수도권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원에서 미계약분 14가구 아파트를 두고 무려 7만 1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무려 5,087대 1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역대 최대의 청약 경쟁률인데요. 이 미계약 물량은 통장도 필요 없고 또 수원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미계약 물량이라는 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대거 청약에 참가했는데요. 실제로 당첨자의 85%가 20대에서 40대 사이였습니다. 우려했던 규제 풍선 효과가 심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분양권 14개에 대해서 7만 1,222명이 청약을 신청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자, 아파트 얘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자산으로 지금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서 세금 803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이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외국인 고객이 낼 소득세에 대한 이 원천 징수로 이 빗썸에 대해서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라는 공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 국세청의 입장은 해외 거래자가 빗썸에서 찾아간 돈을 기타 소득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썸에 대해서 원천 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통보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가상화폐 법안이 이득에 세금을 매긴 적은 있지만 개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제는 국내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이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였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의 과세안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보던 국세청이 투자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요. 특히나 세금을 부과받은 빗썸 코리아 역시 이번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간에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또 화폐처럼 정말로 통용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한진그룹 경영권이 분쟁이 점입 가경인데요. 남매의 난에 이어서 이번에 모자의 난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이었던 25일 조원태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전 고문을 찾아가서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주 회장이 물건을 부수고 이 고문에게 상처를 입혔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난장판된 이 집안 사진이 외부로 공개돼서 더 난리인데요. 이는 이제 조연아 전 사장이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의 그룹 공여,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에 발생한 일인데요. 만에 하나 이제 조원태 회장이 이 고문의 자택에서 소란을 진짜 버리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이 조 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 방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내년 3월 주총이 문제인데요. 이 전 고문이 조연아 전 부사장과 편에 서고 또 조원태 회장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사실상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뭐 외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집안 싸움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또 좀 똘똘 뭉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이제 이 지금 서민들은 이게 한진그룹의 경영 분쟁이 있고 이렇게 이슈화 돼야 되느냐, 정말 이제 뉴스거리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왜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모친 이명희 회장이 왜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 말고 딸 쪽으로 조금 의견이 쏠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법 이제 이 그 외화 유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 면세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조현아 전 투사장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을 보인 게 사실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들 편이 아니라 딸 편,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직위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딸 편에 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현재 이혼 소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딸을 좀 감안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올해 7월부터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5년 만에 방한 일본인이 방일 한국인보다 많아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한국 관광객에게 의존했던 일본의 관광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간의 대화에서도 민간 교류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이 관광산업에 대한 미련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일본의 관광산업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의 로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손종희 씨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히토요시는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생각하는 일본에서 제일 남쪽에 그 섬 덩어리라고 할까, 큐슈라고 있죠. 네. 네, 그 큐슈 지방에서 북한쯤에 위치하는 7개 현 중에서 가운데쯤 위치하는 구마모토 현이라고 있는데, 네. 그 히토요시는 구마모토 현에서 제일 남쪽이라서 가고시마하고 미야자키를 접하고 있는 곳이에요. 남규시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료칸을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도로 따지면 모텔 정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방 수는 모습을 한 게니까 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텔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네. 저희는 저희 료칸은 90년 내려오는 3대째 내려오는 전통 있는 일본식 전통 료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호텔보다도 더 역사가 있다고 표현했죠. 네. 네. 예, 일본식 표현이죠. 예, 그 호텔의 일본식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평소에는 그럼 한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십니까? 제가 여진 오카미가 된 뒤로부터 저는 여기 결혼해서 온 거기 때문에 물론 남편과 함께 경영하는 거고요. 네. 20년 전부터 한국 손님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1년 평균으로 따지면 전체 손님의 약 30% 정도예요. 한국 분들은. 그런데
겨울에 특히 11월부터 4월 정도까지 6개월 동안은 약 40-50% 정도 되기 때문에 1년 평균을 따르면 30%지만 겨울 상품 결국 이제 온천이나 또 골프를 즐기는 손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많죠. 점유율이 네. 그러니까 상당히 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중요한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 체감을 하셨습니까? 올 여름 7월 5일에 제가 그 날짜를 잊지 못하는 게 계속 그 겨울에 상품이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도 여름에도 요즘엔 좀 오시거든요. 여름이나 네. 가을에.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 11월 전부 들어있던 손님들이 7월 5일날 어느 여행사로부터 캔슬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저로서는. 네. 물론 하늘 관계가 조금씩 안 좋다는 그거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그러다 말려니 생각했는데 완전히 쇼크를 받은 것이 7월 5일이었어요. 아. 그때부터 예, 막 전부 계속해서 큰 단체들은 전부 취소가 오면서 여행사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특히 여행사가 전부 캔슬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올 여름, 7월 초부터 그렇게 많이 느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매출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 글쎄요. 금액으로는 따질 수 없고요. 그냥 하여튼 원래는 여름에는 손님들이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결국은 11월부터 지금 현재 겨울 봄까지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지난 11월 통계 올 11월 통계를 보면 작년에 반밖에 아니에요. 손님들이 오신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국내 손님들이 좀 오셨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지금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지만 지난 이제 10년을 맞으면 1월, 2월, 3월 그때가 좀 타격이 더 크지 않겠나 하고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온천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많이들 방문을 하고 그랬을 텐데 좀 타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에도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던 적이 있었나요? 2008년에 일본말로 리만 쇼크라고 해서 IMF 때예요. 네. 그때는 엔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화에 비해서 전에는 10배 정도였던 게 15-16배, 17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히 엔화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못 오신 게 한 1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 1년 뒤부터는 회복이 됐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참을 수 있었지만 이번 이런 한일 관계로 인한 그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엔화가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오고 싶어도 돈이 그렇죠. 조금 모자라서 못 오는 그런 경우는 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거는 환율이 달라지면은 괜찮은 거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정신적이나 마음에 받는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좀 조금 들어누웠어요. 아파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충격이 컸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결혼해서 물론 28년이나 있지만은 물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사는 거라 하지만 그러나 저는 국적은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많이 괴롭죠. 그러면은 지역에 계시는 혹은 이제 이 자영업하시는 혹은 료칸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 한국 분들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주변의 일본 사람들은 저의 전화 또는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거는 감정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걱정은 하죠. 이렇게 한일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거는 걱정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조금 하신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운동 내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차지를 해서 한국인들이 관광을 일본으로 많이 안 가기도 하지만 또 가는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아, 얘기해 네. 보시면은 어떻던가요? 네. 예, 저기 저희는 저희 20년 전부터 하고 있고 또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저희 집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뭐 거의 다 매년 오시는 분들이라 전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금방 가기가 좀 어렵고 그랬었지만 또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요즘 조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역시 정치인들 간의 문제는 역시 정치인들의 문제지 우리 민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또 특히 서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조금씩 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역시 일본 사람들도 민간끼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도 되는 거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구마모토현 말고 다른 지역도 피해가 좀 큰가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이죠. 큐슈 전체는 굉장한 많은 한국분들이 많이 오던 곳이기 때문에 뭐 구마모토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벳부라든지 그런 데는 막 진짜 문 닫은 호텔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유후인이라든지 오이타현도 그런 오이타현 속에 벳부가 있지만 이제 그런데 굉장히 더 크죠. 저희는 오히려 그 국내 손님이 70%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쓰러질 정도로 그런 타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마도 같은 데는 뭐 완전히 정말 문을 닫은 가게들도 엄청 많고 한국 손님들한테 의지를 할수록 그게 비율이 클수록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더 큐슈에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일본 이번에 그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담을 하면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래도 민간인 교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결국 일본 내에서 그 아베 총리 보고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라 뭐 이런 압력을 좀 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거는 솔직히 저 민간인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네. 그렇지만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 거는 또 그만큼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정치인이 인물이 없다는 거 그런 게 저로서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그 아베 정권에 야, 이거 빨리 해결해라 하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민간인들은 다 저기 살짝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굉장히 그 정권을 비난하는 거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정도니까 네.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정부나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그 형편이 어렵게 힘들게 된 상황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책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를 지난 가을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많이 취재는 와요. 텔레비전, 신문, 뭐 굉장히 중앙 텔레비전에도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회장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제안을 한 것이 여기서도 사람들이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투어를 만들어서 가서 한국에 있는 그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그 취재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면 네. 그래서 그 한국 국내에 방송을 좀 내보냄으로써 서로 민간으로는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많은 지방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도 그렇고 또 그 중의원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맞다 이래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별로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설치단 얘기로. 없고,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관심들은 많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는 우린 다 바라는 게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그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자라고 하는 의견도 사실이 있었던 것인 것 같네요. 네, 금방 저를 같이 가자고 참 금방 시도시 작은 곳이지만 10명은 모을 수 있다 이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구마모토 시내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갑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쉽게 진행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다들 갖고는 있어요. 너무 한국을 좋아한다는 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특히 저한테 물론 해오는 이야기지만 저를 위로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많이 그렇게 하자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실천은 조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본에 계시는 이제 관광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는 한국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좋다 이런 말씀들은 하고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럼요. 그런 건 너무너무 많죠. 다들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한국에서가 더 사실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네는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다들 한국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모든 거를 좋아하는 그런 거를 항상 저랑 얘기를 나눈 경우가 뭐 거의 매일매일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 어쨌든 28년 동안 사실은 류칸을 운영하시기도 했고 또 한국인이시기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계속 일본에서 또 이 사업을 하실 건데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숨을 쉬시네요. 뭐 정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조금씩 양보해서 어떻게 조금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뭐고 한낱 일 개인의 그 민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지금 이 현상은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서로의 나라에 손에만 있을 뿐이지 절대로 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건 빨리 해결된다는 건 알고는 있죠.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하여튼 빨리고. 네, 상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료칸을 운영하고 계시는 손종희 씨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으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의 소식 아주 가깝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보이는 그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남매의 난으로 시작이 된 한진그룹의 집안 싸움이 설상가상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어머니 이명희 고문의 자택을 찾아가서 벽난로용 꽃챙이를 휘둘렀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씨의 그 팔에 상처 난 것도 사실은 사진으로 좀 공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남매에 이어서 모자 갈등으로 번지는 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성탄절에 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집을 찾아갔다가 크게 다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유인 즉슨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의 누나 조현 전 부사장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 들으시면은 일단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사내에서는 이분들의 전행이 뭐 익히 알려져 있던 바고 이런 행동을 사내에서도 뭐 서스름 없이 해왔기 때문에 네. 했지만 이제 이 경영권 문제로 인해서 외부로 이렇게 자꾸 이분들의 이제 전행이 알려지고 이게
내부 노동자들의 의기저하까지 오고 있습니까? 네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기도 좀 저하되고 그렇군요. 네, 직원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그렇지만 뭐 새로운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뭐 맨날 해오던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뭐 소문도 많았고 제가 직접 당한 일도 있으니까 또 이미 여러분들이 뭐 익히 들었던 육성 파일이라든지 음성 파일이라든지 또 동영상들을 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조원태 회장이 벽난로용 불쏘시개를 휘둘렀다. 그리고 막 화병도 깨지고 핏방울도 좀 있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이걸 휘둘렀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은 뭐 여러 번 뭐 얘기가 되기도 했었을까요? 네. 뭐 이분들 특히 뭐 이 일가 전체를 이제 저는 수시로 좀 모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거의 A4 용지 100장 정도 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화났을 때 발생하는? 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이 아니더라도 노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즉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어떤 뭐 승객이 있든 안전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아, 즉각. 그게 무조건. 문제다. 아. 네.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미뤄보자면 뭐 이건 다반사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닌가라는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번 모자 갈등이 이제 어쨌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장문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냐. 특히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경영 유흥과 달리 한중그룹 운영해왔고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했다. 뭐 이런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이 표시되게 된 뭐 사유가 있나요? 현재 이번에 이제 2019년 11월에 단행된 사내 이제 그 인사 임원들 그 인사에 보자면 네. 소위 말하는 조현아 씨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용퇴됐거든요. 아, 조현아 라인이 다 사라진 겁니까? 네. 그거에서 아마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분율을 보자면 지금 한 0.03% 차이가 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자매 관계인 조현민 씨나 어머니 이명희 씨가 이제 사내 이사직을 맡고 있는 거에 반해서 조현아 씨는 경영에서 일단 배제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을 노조는 또 공개적으로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제 사회적인 이미지 또 신뢰 추락의 발단을 이분이 제공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응당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이분이 해왔던 맡았던 사업 분야들 뭐 호텔 네트워크라든지 네. 또 뭐 스카이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감 몰아주기로 뭐 경영을 해서 수익을 냈을 뿐이지 실질적인 수익이 있는 분야가 아니고 오히려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내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조 입장에서는 남매의 난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복귀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군요. 표면적으로 지금 현재는 조현아 씨 개인에게 이제 머물러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무슨 황제 경영을 넘어서 왕조 경영을 하겠다라는 식인데 네. 이들 가족이 정말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따졌을 때는 네. 이들 가족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발단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조원태 현 회장이 그 호텔 네트워크에서의 수익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익이 안 나는 거는 좀 정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칼 호텔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칼 호텔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비행기에서도 네. 마일리지를 써서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이렇더라. 그리고 뭐 마일리지도 너무 많이 이렇게 제외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한 방법의 수단,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또 다른 주머니를 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제 전락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일례로 LA에 이제 2017년에 이제 개장한 윌셔 그랜드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호텔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를 들였어요. 근데 지금 약 또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요런 게 단지 나의 그, 뭐, 어떤 놀이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경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에는 내부 노동자들이 지게 돼 있고 또 전 국민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네. 호텔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이 지금 안 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뭐 외국에 투자한 것도 사실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들이 내부적으로도 있었겠네요. 나중에 이제 이게 손실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한진 해운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또 그 부담을 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과도한 개인의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이 회사, 이 나라의 이제 주체적인 뭐 한 경영 주체로서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그동안 이제 그 한진그룹 모녀들에 대한 얘기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도도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조원태 현 회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까지 큰 이슈가 많이 겉으로 불거지진 않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뭐 제가 단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이제 그 자매 두 분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표면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조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서포팅을 받고 전면에 나서있었고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드러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러나지 네. 않았을 것이다. 네. 아,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왜 모친 이명희 고문이 그 아들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아들을 조금 더 편들어주는 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안 그러네요. 뭐 그분들의 속사정이야 제가 알 수가 네. 없는데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조원태 회장이 학력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 네. 또 이전에 또 뭐 길 가다가 어떤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뭐 후원하고 싶지 않은 제1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건 또 가족 간에 또 뭔가가 있을 수 있다.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 생각은 들죠. 들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일단 소위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보통 조직 생활을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이 대한항공 내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갈립니까? 이미 이제 그 두 자매 분께서 땅콩해양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부에서 입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조원태 회장이 비집고 들어갔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인사 이제 뭐 단행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 세력들을 이제 결집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갈려 있기도 하고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 각각 지금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판을 키우고 있다? 네. 예. 네. 지금 이제 남매의 난 뭐 모자 갈등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한항공 내에서는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사내 이사도 있고 사외 이사제를 통해서 견제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네. 수년간의 기록을 보자면 사내 이사라는 게 유명무실하게도 고 조양호 회장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의 학교 동문이라든지 또 대한항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로펌의 변호사가 사외 이사로 있다든지 네. 또 소위 말하는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몇몇의 사람들이 또 그런 직을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해서 맡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 했지 네. 전문적으로 또
뭐 명제적으로 나와 있는 견제라는 역할은 전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황제 경영에 익숙해져 있고 내 앞에서 노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문화적 환경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정당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것 동안 참 어려운 게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다, 견제가. 그런 생각이 견제가 어렵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뭐 그 내부적인 사정까지 얼마나 잘 아실지를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가 사실은 조금씩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가 물론 크지만 지분이 크지만 또 이제 뭐 강성부 펀드라든지 이렇게 사모 펀드들이 또 막강하게 네.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부 결속이 없는 한은 사실은 이 총수 일가들도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델타라는 우호 지분을 아마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이렇게 지지 세력으로 등에 그렇죠. 얻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한 17%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성부 펀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이라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시중에 도는 어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 건설이라고 지금 네, 그렇죠. 대한항공 지분을 약 6.7% 정도 갖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양측 지금 분란이 일어난 양측에서 서로 이제 컨택을 자주 해온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걸 보면 가족 내에서는 지금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또 내년 3월에 조원태 회장 또 재선임 관련해가지고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올 3월에 있었던 고소영호 회장의 사내 이사 불신임안 통과권을 통해서 아마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이 입지를 다지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여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여건이 이미 안 좋다. 예, 그분들이 보여준 경영 능력이라는 게 미미하고 지금 또 이 대한항공 한진 전체의 이 경영 성과를 낸 게 이분들 솔직히 없거든요. 세습된 권력일 뿐이지. 경영 성과를 낸 것이 없다. 네. 세습된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미 뭐 사내 이사 선임권에 있어서의 견제를 받아야 됨이 마땅한데 그게 작동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수 없죠. 우리나라 재벌 권력이 세습을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항공업계가 요즘 좀 안 좋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대한항공 직원들도 창사일에 첫 무급휴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급휴직, 뭐 희망퇴직 이렇게 구조조정을 향한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항공시장의 수요에는 그닥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일본 노선이 줄어들긴 네. 했지만 그게 다른 수요로 갔고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는 만석인데? 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손실이 발생했을까를 보자면 네. 이 고조영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퇴직금을 약 700억 정도 가져갔고 이 두 자매분도 퇴직금이란 명분으로 또 수십억을 가져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분들의 지분 그 챙기기로 인해서 이런 게 내부 노동자 그러니까 내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행태죠. 경영이 마치 어렵다. 근데 실내를 안을 들어가 보자면 네. 실제로 경영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지분 챙기기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한 요인도 크다. 또 잘못된 투자 아까 말씀드린 LA 호텔이라든지 계속 손실되고 있는 부분을 이걸 마치 장식품처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분들이 주식회사로서의 공공재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게 내밀한 부분까지
아직 보지 않고 좀 보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계속 정상적으로 예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거에 지금 그 조영호 회장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라든지 네. 이런 걸 조현아 씨가 이미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직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한식칼에 복귀해야 된다. 그 말은 거기서 그럼 돈을 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 손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 네, 이렇게 2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이제 상속세 같은 걸 내기 위해서는 자기 지분을 팔거나 뭔가를 해서 마련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걸 네. 내야 되니까 난 직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는 복귀해야 된다. 네. 이런 라인으로 가니까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뭐 100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금융권이나 채권단에서 지원을 하면서 임시 변통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그러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노조 측에서는 되게 불안하겠습니다. 그 이 부채라는 게 끊임없이 본인들이 주인이고 본인들만 경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면 네. 거기만큼 성과도 나오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보여주진 않고 계속 손실만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또 지금 본인이 복귀해야 되고 본인이 경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본인들의 잘못된 논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노조에서는 회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분명한 이제 입장이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야 되고 본인들이 책임 경영이라고 얘기. 일례로 제가 이제 조현아 씨한테 어마어마하게 벌을 받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뭐냐. 네. 기내 면세품이 손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1불, 2불 네. 뭐 이런 손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게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네. 한 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천억대 손실을 가져오고 1000%에 가까운 부채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당신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면세품 판매해서 1, 2불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엄격히 막 따지고 무시무시한 체벌을 내려요? 어우, 장난 아니죠. 어떻게 했나요? 뭐, 3단계씩 불려가고. 3단계 그 불려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뭐, 그 면세 담당자 네. 사무실에 가서 이제 뭐, 그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해당 팀장이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사유서를 써야 되고. 오. 또 이걸 개인 돈으로 메꿔내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엄격하게 하면서 네. 본인들은 막 엄청난 또 부채를 안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 그렇죠. 지금 뭐 호텔에 1조 2천억을 내고 1조 가까운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1불을 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1불의 손실을 끼친 노동자에게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당한 모습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네. 1불의 손실을 낸 직원들에게는 엄격히 하면서 1조의 손실을 내고 있는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문 경영인이나 책임 경영인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지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뭐 그것도 있겠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이사제를 좀 더 본인들이 정말 내가 전문 경영인으로 남고 싶으면 나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전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더 나아가자면 아직 뭐 정착된 건 아니지만 노동이사제. 같은 걸 해서. 노동이사제요? 예. 네. 내부 노동자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참가해서 이런 의견들 듣기 싫으시겠죠. 또 그러고 네가 뭐 박사야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직원들의 얘기도 기울여 봐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이번에 인사 단행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계속 심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현실과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 다툼이 난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노조에서는 지금 노동이사 이런 네, 분들 네.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네. 많이 그 여러 가지 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군요. 대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네. 지금 또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회장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전형적인 뭐 예스맨인가요? 금고식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네. 이미 이제
고 조영호 회장이 있을 때부터 예, 수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가보영 그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내부 노동자들에게는 큽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뭐그 나중에 주총에서 만약에 이 현재 그 조원태 회장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사실 또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장이 되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좀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던 해가 2014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 인천에서 물러났고요. 지금 그로부터 5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6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한항공에? 여전히 이제 그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자면 또 땅콩 해항이 나오고 나서 연이어서 발생했던 물컷 갑질이라든지 이명희 씨의 폭행, 폭언 같은 경우를 보자면 바뀐 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있는데요. 내부 또 외부의 시선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게 제재돼야 되고 견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타깝죠.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 내부적으로 그 대한항공 내의 노조 간에는 갈등이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내부 노동조합이 4개가 있긴 한데. 4개나 돼요, 노동조합이? 뭐, 이제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노조도 있고. 네. 또 이번 조현아 씨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의견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의당 활동, 지난번에 정의당으로 입당하시기도 했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정의당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땅콩해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박창진은 피해자라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익이 이전에 저는 보통의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시민이었습니다. 저의 권리가 침탈되는 과정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구조적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왜 내가 이 구조 속에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착취의 대상이 됐는가. 어쩌면 이거는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민주화가 되지 못한 내 직장에서부터 민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민주주의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정치의 문제가 또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정치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됐는데 네. 우리 정의당을 대표했던 고 노회찬 의원님이 6411번 버스라는 네, 네.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 또 소모품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 그 인간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평범한 사람 박창진이 정치라는 거에 눈을 뜨고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 다시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우리 모두는 우리 평범한 모두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표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었습니다. 가을이 청유형의 문장이라면 겨울은 명령형의 문장이다. 어느 계절이든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겨울은 단호함과 간결함이 매력이다. 나태주 시인의 오늘도 내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단호하고 간결한 겨울 당당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올 겨울이 이제 절반이 끝나가고 올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이틀 남은 2019년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고 충만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